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제주 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나 봐도 평화롭고 이쁘기만 한데요. 이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바다를 테마로 한 이색 스튜디오가 우리 제주에 있다고 합니다. 몰라셨죠? 이 제주의 바다를 스튜디오에 가득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푸른 제주 바다를 기대하며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한라산 중산간 자락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바다를 품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바다를 보기 위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이야, 그냥 이게 단데요? 예,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요? 예, 예, 조명을 켜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예.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예. 수족관이에요. 이제 수조인데 안에 아크릴판을 대가지고요. 뒤에 물을 채워서 물 속에 있는 것을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곳입니다. 이 수중 촬영 스튜디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오훈범 작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너복을 입은 모델의 수중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몸에 밧줄과 해초가 잔뜩 뒤엉켜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크릴 수조 밖에서는 사진 작가가 그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전시회할 거 준비하러 왔는데 해양 오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쓰레기를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쓰레기만 사진 딱 찍으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럼 스튜디오 통해 가지고 수중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전시를 하면 심각성도 알리고 내년에 전시할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촬영입니다. 컨셉이 지금 바다를 좀 깨끗하게 살리고 그런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뭐 인어는 바다를 상징하는 공주잖아요. 그 공주가 쓰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초 건축일로 제주에 이주해온 오훈범 작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요. 처음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무속, 공연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한라산 일출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 무릎 인대가 안 좋아진 그는 의사로부터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물속 운동을 권유받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수중 사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10년 이상 뭐 수중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가 처음에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었어요. 이곳에선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수중 촬영이 가능한데요. 정종우 리포터도 도전해봤습니다. 작가님, 이제 무대 등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하고 예, 그다음에 하는 행동, 포즈, 그다음에 표정 이런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여기는 조명이 다 돼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사진은 잘 나와요. 근데 사진이 버리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정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잠수하면 입술을 꽉 깨물어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꽉 깨무니까 입술이 안쪽으로 모아지면 사람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최대한 웃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속에서 눈을 떠보셨어요? 네. 뜨긴 떴는데 예. 잘 나올까요? 한 번 뜨면 평생을 떠요. 그러니까 뭐 물속에서 눈을 좀 뜨셔야 생동감 있는 사진이 나올 거고 옷 입고 물에 들어가는 건 또 야, 희한하다. 느낌 묘하네 이거. 촬영을 할 때는 원하는 콘셉트의 옷을 입고 수조로 들어가는데요. 촬영 시간은 약 한두 시간 정도. 어느 정도 물에 적응을 하고 나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보통 한 시간을 찍으면 한 40분은 그냥 물 적응하는 거예요. 저도 사진 찍는 척만 하는 거고. 진짜 있겠어요. 예. 딱 10분, 15분. 예, 10분, 15분 만에 그 이제 표정이 살아나고. 생애 첫 수중 촬영에 도전한 정종우 리포터. 처음엔 긴장을 했는지 포즈가 어색했지만 어느새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됐습니다.
모델들 사진도 감상해 볼까요?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듯 감탄이 절로 나는 아름다운 사진들인데요. 이곳을 찾는 건 주로 여성들인데 나만의 특별한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수중 웨딩 촬영을 원하는 신혼부부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제일 차이점은 물이겠죠. 물속이니까 일반적으로 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중력 같은 것도 없어서 물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온몸을 자기가 능력에 맞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컨셉만 잘 잡으면 좀 환상적이고 좀 특별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스튜디오 인근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사진전을 위해 야외 사진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훈범 작가는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바닷속이 각종 생활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수중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면 1톤 트럭으로 가득 찰 정도라고 하네요. 어떤 장면 연출하신 거예요? 인어가 이제 물속에서 잘 유영하고 놀았던 앤데 쓰레기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연출했어요. 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해녀분은? 저는 그 인어를 보고 놀라가지고 쓰레기를 들고 오고 있는 장면에다가 인어를 보고 놀란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다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물속이 황폐화된 것을 본 그는 바다 쓰레기를 줍는 것만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중 환경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씩이라도 주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주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뭐 즐거움도 얻고 그다음에 뭐 힐링도 되고 바다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돌려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이런 걸 일반인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경각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두 번 버릴 거 한 번이라도 줄면 예, 깨끗한 바다가 유지되니까 그걸로 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 한국 무용을 전공한 아내의 공연 모습을 찍어주기 위해 사진 공부를 시작했다는 오훈범 작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빠 사진사가 됐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환경 사진가이자 바다를 사랑하는 수중 촬영 사진가가 됐습니다. 30여 년을 제주에 살면서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게 된 그는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주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